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 인류가 현재처럼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재앙을 맞이하여 멸망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금세기에 인류 멸망의 두 가지 위험성, 핵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호랑이 등을 다 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히로시마 78년 전에 리틀보이, 그리고 나가사키에 딱 단 두 발의 원자 폭탄으로 수십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핵무기가 너무나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상자의 1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가공할 만한 핵무기로 지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나라가 핵무기 한 방으로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다는 그런 위협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설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닐 때 과연 핵발전소를 피해갈 수 있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히로시마 음폭도 본래 상공에서 터뜨린 지형에서부터 500m를 바람으로 인해서 이동되어서 폭파되어서 낙하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전쟁 과정에서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말 핵무기와 핵발전소가 똑같은 무기이고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가장 위험한 무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오만한 윤석열 정부 정말 무지를 넘어서 우리 전체 국민들을 죽음의 재앙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폐기가 아니라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핵진압 정책을 앞서서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